반갑습니다. 저 정인숙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구미 최초의 여성 소장님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구미는 최초의 여성 소장님. 예. 그래도 그동안 이제 여성 농업인 그 기술센터 원장으로서, 센터장님으로서 좀 더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실적으로 많이 발 빠른 행보도 하고 하시다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 그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금년 동안 목표한 게 있는데 뭐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현재 진행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목표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그 우리 농업도 같이 이제 발빠르게 발맞춰야 돼서 원래 이제 드론 시범 사업으로 이게서 이제 선산하고 고아에다가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이제 시연에도 다른 읍면에 안 들어간 데도 이제 오시락 해서 이제 시연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기 이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오셔서 선상 고아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읍면도 한 대 정도는 시범적으로 다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것을 이제 기계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네. 저희 구미는 이제 그 무인 항공기를 지금 그 선산, 무월, 해평 세 개 읍면에 한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는 이제 그 개방화가 돼 있어 돌발 해충이 많이 생기면서 원래 이제 폭염과 더불어 없던 병도 새로 생기고 굉장히 이제 기후 조건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네. 그 공동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지역에 생기면 그 주위에까지 같이 공동 방지를 해야 빨리 이제 네. 병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119 방재단을 원래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빨리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구미는 이제 특산물이 없습니다. 네. 오이성카와 마늘이 딱 있는데, 구미는 이제 그게 없었던 이유가, 사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작목이든 다 재배를 합니다. 조금씩은 다 하는데 네.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돼서 이제 특산물이 없는데 그 작년 저작년부터 지금 출장소와 이렇게 같이 농협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특산물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네. 그게 된 게 벼하고 그다음에 메론하고 감자하고 세 개가 이제 간추려졌습니다. 농업인들하고 다 뭐 의논이 된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세 개를 갖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오리온 제과에서 그 팀장 얘기는 감자 재배 적지로는 구미가 가장 질이 좋다. 어느 전국에서 그래서 저들도 이제 감자를 가지고 재배를 이제 시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 메론은 그 산동 봉산에서 한 13호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5개소 선산, 도계, 산동, 해평, 고아 이리가 5개 읍면에서 하고 있으면서 농가는 한 48호, 68호 좀, 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호에서 68호로서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들이 그 중에서 메론 중에서도 켄탈로프라고 유럽에서는 이게 항산화 성분이 많아가지고 기능성 메론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유럽 쪽에서는 켄탈로프 메론을 다 먹고 있는데 저들도 이제 그냥 일반 메론이 아니고 이제는 기능성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켄탈로프를 지금 현재 시험 재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쌀도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쌀 가고는 안 되고요. 모든 게 이제 기능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바 쌀이라고 네. 하면 몇 년 전부터 가바 쌀이 이제 이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활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들이 가바 쌀을 영남대학에서 이제 개발해서 특허를 내고 이랬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제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들이 이제 가바 쌀을 재배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판매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가공까지 해보자고 이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중에 저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산 출장소에서는 이제 용역을 줘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들은 저들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노력을 해서 이제 하나 선정이 되면 그 이제 감자가 선정이 되면 감자 면적, 재배 면적을 넣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특산물이라 하면 네.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들이 이제 기술적인 지도도 필요하고 이래서 특산물 만들어내는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최근 그 상주시에서 그 스마트팜 아주 거액의 사업을 유치를 했던데요. 예. 뭐 구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해평들도 있고 순산들도 있고 상당히 이 농업 조건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스마트팜 관련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저들도 스마트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스마트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 농가에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3년 전부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마도 농가에다가 해평에 이제 스마트팜 농가를 했고, 올해는 지금 저들이 4년 차로 샤인 머스킷이라고, 네. 우리가 칠레산 청포도를 먹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청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캔벨을 안 좋아해서 저들이 캔벨 나무를 캐내고, 샤인 머스켓, 그건 이제 청포도입니다. 네. 그걸 해가지고 청포도 하우스 농가에도 이제 지금 올해 스마트팜 이제 그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차 했고, 이제 상주하고 구미를 비교한다면 상주는 이제 저들 비교가 안 되죠. 그건 18개월 면이고, 그거는 너무 시로서는 최고가는 이제 네. 상주인데, 저들도 이제 그런 시험 재배가 끝나면 이제 그런 사업을 유치를 앞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일단은 윤성 소장님으로서 아무래도 예. 직원들 간에 예. 소통에 있어서 많이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직원들과 소통 관련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국적으로 구미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포부가 있는지 하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처음 이제 작년 1월 5일자로 센터 소장이 여성사회 처음 되면서 사실 이제 갖고 있던 생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짧은 시간에 빨리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은 많은데 이제 빨리 되지 않지 좀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소장이 되면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 이렇게 전례에 이렇게 오던 것을 다 바꿨습니다. 이제 전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회의를 매달 했는 것을 저는 꼭 매달 할 필요가 있느냐, 꼭 필요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 있지만 아닌 것은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직원회의도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할 적에는 이제 또 과제 발표를, 이제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젊은 세대로 굉장히 반 이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는 대부분이 남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여직원이 반 이상, 완전히 여직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두 명이 더 많아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과제 발표도 과제 발표도 하는데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센터 직원들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센터가 교회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네. 발표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앞에 발표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저는 평소에 이제 여러 계정은 계정들대로 사실 이제 센터에서는 계정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정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 같으면 계정 정도 되면 자기 업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직원들 이제 관리만 되는데 센터는 업무가 많아서 계정도 따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계정들하고 제가 이제 분기별로 한 명씩은 만나려고 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제가 또 만나고, 이게 이제 다 같이 만나는 것보다는 또래들끼리 만나는 게 그게 자기들의 이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실 내에는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사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처녀 총각들 이래 있는데, 거기도 이제 청사회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가서 밥도 한 그릇 사면서 그 젊은 사람들의 애로점, 또 계정은 계정들의 애로점, 그리고 중간층은 또 이제 저는 중간층을 제가 거의 안 해봐서 정말 모르는데, 가정에도 보면 맏이나 막내는 다 따로 이렇게 기용을 받아요. 중간에가 가장 이렇게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석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밑에 직원하고 계장하고 이제 자기가 중간에 있으면서 차석의 역할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걸 제가 경험을 안 해가 참 몰랐어요. 네. 이제 그 사람들 따로 이렇게 늘 이제 소주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제가 몰랐던 걸 이제 느껴서 이제 계장이 좀 그 역할을 좀 차석의 애로점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상담소장들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상담소장을 못 해봐서 사실 제 센터로 봐서는 상담소장이 가장 최전방에 이제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1인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직원은 자기 상담소 혼자뿐인데 기관장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조직 제도를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의 기술 지도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애로점이 그리고 이제 제일 애로점이 기관장으로서 그 지금 이제 그 옛날에는 나이가 한 50이 넘고 하면 상담소장을 나갔는데 이제는 확 땡겨졌습니다. 이제 지금 40대 초반부터 지금 상담소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관계 유지라든지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이제 토로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상담소장들을 이제 좀 만나서 이제 1대1로 위로를 하면서 또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혼자 그래 있다 보면 굉장히 외로움도 많고 이렇게 소외된 느낌을 네. 많이 받아서 그렇겠군요. 이제 거기서 불편한 걸 빨리 이제 해소해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관리기에서 이제 그 상담소를 이제 맡고 있거든요. 네. 지원과에. 네.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상담소에 가서 애로점을 들었을 때는 즉각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 바로 전화를 하고 저는 조금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이면서 장점인데 그 들으면 그냥 이렇게 놔두질 않아요. 바로 네. 이제 해결하든지 금방 안 되는 거는 들어와서 이제 뭐 계장한테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네. 그 사실 이제 그게 뭐 제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또 뭐 이렇게 잘 뭐 직원들이 봐서는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올 연말에 이제 퇴직입니다만은 제 지로는 하고자 한다면 뜻이 있다면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머리가 좋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내가 늘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래서 원래는 뭐 퇴직할 때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뭐 편안하게 있고 뭐 갈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저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네. 저는 가는 날까지 정말 뭐 지금 제가 연말에 가지만은 올 9월달 또 예산 작업이 있으면 지금 추경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이제 직원들이 정말 좀 예산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산도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후배들이 필요로 한다면 뭐든지 제가 다 할 각오를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 사실은 이제 선배들이 갈 때 되면 아무래도 손을 놓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끝까지 다 할 것이고 또 이제 뭐 사실 떠날 때쯤 되면 요것도 먹을까 봐 이제 몸을 이렇게 이제 그 살이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게 네. 되는데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요것도 먹어서 우리 후배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 제가 다 내가 소장까지 했는데 다 소장이나 과장을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소장까지 했다면 정말 후배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고 또 하게 됐는데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늘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해나갈 겁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멋지게 하겠다. 예. 마음이 와닿을까요? 예, 뭐 멋진 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